안녕하세요. 서영선의 포토박스 세계 속의 한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꽃으로 7월의 여왕 또는 꽃 중의 군자라고 불리우는 연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겨울 내 잠잠했던 연밭에 봄이 오면 연뿌리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알에서 갓 깨어난 올챙이들의 바쁜 움직임은 조용했던 연밭을 분주하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연밭은 점점 푸르름으로 가득해지고 개구리들은 올챙이 시절을 잊은 듯 능숙한 수영 실력을 자랑합니다. 6월이면 연못가에 자라난 물붓꽃은 시원스런 자태와 함께 아름답고 탐스러운 꽃을 피우기 시작하며 물붓꽃이 피고 지는 7, 8월이 되면 연밭은 연꽃 향기와 함께 연꽃 축제가 시작됩니다. 연못과 해바라기가 바람 따라 흔들리며 하늘 향해 꽃을 피우면 벌과 나비는 해바라기 꽃으로 날아듭니다. 연꽃은 더러운 못에서 맑고 깨끗한 꽃을 피운다 하여 옛 선비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고 내가 오직 연을 사랑함은 진흙 속에서 났지만 물들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어도 여염하지 않으며로 시작하는 주무숙의 애련설에 연은 꽃 중의 군자라고 칭하며 연꽃의 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연꽃이 속세의 더러움 속에서 피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청정함을 상징한다고 하여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극락세계를 달리 부를 때에 연방이라고 한다든지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는 사람의 모습을 연태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연꽃 한 송이를 들어 가르침을 전한 염화미소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진리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처럼 연꽃은 곧 불교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꽃을 상징하는 사자성어인 철염 상정은 더러운 곳에 있어도 항상 깨끗하다는 의미로서 탐진치 삼독에 물든 중생들이 사는 사바세계에서도 깨달음의 향기를 잃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아 남부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가 원산지인 연꽃은 불교 발생지인 인도 대륙에서 오래전부터 귀하게 여겼고 상스러움을 지닌 것으로 거룩한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연꽃에 비유했으며 이런 풍습은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로 이어졌습니다. 연꽃을 불교의 상징으로 여기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진흙에 뿌리 내리고 피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곳에 있어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한 송이 꽃을 피우기 때문이며 둘째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연꽃은 꽃이 자랄 때 꽃잎과 시방이 같이 자라기 때문에 인과를 상징하고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불성에 있습니다. 꽃을 활짝 피운 연꽃은 씨앗이 떨어져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썩지 않으며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 인연이 되면 다시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불교에서는 불단, 천장, 문살, 탑, 부도, 기와 등에 장식된 연꽃 문양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종자를 많이 맺기에 연꽃을 타산의 징표로도 보았으며 지금도 절의 명보전에 있는 동자상에는 연밥을 들고 있는 동자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꽃은 예로부터 불교적 상징성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으며 민간요법으로 연잎은 수렴제 지혈제로 뿌리 줄기와 열매는 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속 줄기인 연근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함량이 비교적 높아 건강식재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7월이면 전국 연박 어디에서나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지금 오늘은 연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주말에 집 가까이에 있는 연밭을 찾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7, 8월이 가기 전 추천해 봅니다. 그러면 서영선의 포토박스 연꽃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